불심의 향기가 가득한 미얀마 부교 도시 만델레이부터 고유한 문화를 간직한 샨조 마을 리버까지 지난 여정은 뒤로 하고 오늘 미얀마의 마지막 여행은 떠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또 하나의 축제 신비의식과 불교 속에 녹아든 미얀마 낯 신앙의 모습을 만나러 가는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황금의 땅이라 불리는 미얀마는 오랫동안 불교의 정통을 이어온 나라죠. 그럼 미얀마 불교는 토착 신앙인 낫을 포용하며 발전한 것인데요. 그 미얀마 불심의 근본을 찾아가는 길은 불타베 도시 바가는 거쳐 낫 신앙의 본거지 뽀빠산으로 해야 합니다. 바간으로의 여행은 다른 데보다 이른 시간에 시작됩니다. 지금 새벽 5시거든요. 지금 저희가 와 있는 지역이 바간인데 바간은 일출 석양은 그렇게 뭐랄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저희는 그 일출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는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쉬선더 사원입니다. 일출과 일몰 명소인 이곳은 바간에서 순례가들이 탑에 직접 오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탑이죠. 그런데 계단이 엄청 가파릅니다. 숨이 목까지 차오를 때쯤 사람들이 이곳을 오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이 풍경 때문이죠. 일출과 함께 드러난 바간의 모습,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울창한 숲 사이로 드러난 수많은 탑과 사원은 천년 전 불교의 나라를 꿈꾸었던 옛 사람들의 흔적이죠. 우리가 그 뭐지? 동네에서 그냥 하는 말로 그 바간에 파고다가 99개. 그러니까 파고다가 그만큼 많았다 이거죠. 99개면 어마어마한데 그냥 내려오는 말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파고다가 많은데 바간은 예전 그 AD 1100년부터 시작했던 바간 왕국이었잖아요. 그때는 여기가 마을이 있었대요. 곳곳에 마을이 있는데 그때 노동은 그냥 강제로 왕이 시킨 게 아니라 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행복하게 내 집이 지으면 옆에 파고다 하나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신심이라 부처님에 대한 믿음 신심이라든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강했대요. 하지만 그렇게 쌓아올린 수많은 탑과 사원이 몽골의 침입과 지진으로 훼손되고 지금은 2200여 개가 남아있죠. 이쪽이 더 많은데요? 여기가 바간 최고의 전망대라는 쉬산더 사원의 명당인가 봅니다. 모두들 이 멋진 풍경을 사진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가슴 속에 담아가렵니다.
마가는 떠나 뽀바산으로 가는 길 아이들을 태운 트럭이 보이는데요. 빛의 주제 전후로 옛 보름을 쉬는 학생들은 이때 가족이나 친구들과 성지순례를 많이 합니다. 이번엔 소와 염소대가 길을 맞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염소 세 길을 안고 오는데요. 티라마라. 마. 마리. 하나야 우야. 그래. 아 정거야 뭐이라. 마 지금 나와요. 예. 와. 바간 근처에는 이분들처럼 소나 염소를 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린 김에 근처 밭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에게 가봤는데요. 땅콩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간이 있는 이쪽 지역이 땅콩으로도 유명하거든요. 이게 3개월짜리 땅콩인데 미얀마는 땅콩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짜리 이런 땅콩, 그러니까 나무 자체로 뽑아가지고 이거를 따야 돼요. 그리고 6개월짜리 땅콩은 그냥 나무 자체는 막 죽어버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땅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소대로 한번 왔다 갔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줌마들이 하나씩 이거를 땅속에 있는 이거를 하나씩 그거 모아줘야 되는 그 작업이 더 힘들죠. 아무래도 사실은 이게 더 빨리 나오고 빨리 팔아먹을 수 있는데 제 고향에서는 6개월짜리도 대부분 많이 해요. 엄청 많이 먹으면 우리 미얀마에서는 배가 아플 수 있다. 어른들이 우리가 막 먹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지 말라 배 아플 수 있어 하는데 뭐 한두 개 정도는 뭐 네 먹을 수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땅콩을 수확해 가지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소를 이용해 절구 안에 뭔가를 찍고 있는데요. 엄마, 뭔가라와. 미안해. 미베라나나시. 베스. 네, 미베번호. 아, 이게 땅콩이에요. 콩이에요, 콩. 콩인데 땅콩은 이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딱하래야 이소 베라라우지 않으시. 네, 짜내도. 베라라우지도 니안니안티보. 허다. 구소 고나이. 맨날리네서 와도다. 리나네. 이렇게 2시간은 넘게 작업을 해야 약 3kg 정도의 기름이 나온답니다. 정말 고된 작업이죠. 한 방울의 기름을 얻기 위해 소는 그렇게 많이 돌았나 봅니다. 수화철을 맞이해 곳곳에서 땅콩을 캐 가는데요. 이렇게 줄기와 뿌리를 통째로 뽑아 갑니다. 얼리적 많이 탔던 소 달구지라 반가운 마음으로 탔는데요. 니가 배워. 오빠가 양고버가 라. 아, 양고버가. 우리 마음 라. 많이 마을래. 아, 아비 마을로 배울래. 배울라. 너 야우. 야우 나야 마을. 하나. 하나. 누구야? 너야. 여기 땅콩 우차잖아요. 땅콩도 따먹고 지금 가고 있는 데가 뽀바산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뽀바산에 가는 도중에 이 우차도 타고 풍경도 보면서 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소에게 좀 미안하지만 한국에서 탈 수 없었던 이런 솔달구지. 우차를 타니 그리운 고향의 전치가 느껴져 정말 좋습니다. 왜 나고 보고 있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안 군 37개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아주머니도 신안은 좀 믿는지 그랬더니 다 믿는데요. 그래서 나 신이 엄청 37개나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누구를 믿나요 했더니 좋은 신 좋은 신이면 무조건 믿는데요. 그렇게 옛 추억도 되살리며 뽀바산으로 해야합니다. 해발 1518m인 뽀바산은 미얀마 중심부에서 양곤까지 뻗어있는 바구 산맥에 있습니다. 뽀바는 꽃을 뜻하는데 산 위에 우뚜솟은 원통 모양의 산봉우리가 마치 꽃처럼 생긴 데에서 유래했죠. 이 산이 미얀마의 성산 또는 신들의 산으로 불리는 건 여기가 바로 미얀마 토차 신안인 나세의 봉산이기 때문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재미있는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까치가 그 길조의 상징이면은 미얀마에서는 올빼미가 길조의 상징이에요. 집마다 그 자기네 대문 앞에다가 암컷이랑 수컷은 걸려놔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집으로 축복이랑 행운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 집으로 온다라는 그런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마을엔 나시는 모신 사당이 있는데요. 여기가 나시난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국으로 치면 선안당 같은 곳이죠. 안에는 나신들은 모셔놨습니다. 원래 낫은 모든 자연의 정령이 존재한다는 애니미즘, 즉 정령 신앙의 하나로 현재 미얀마엔 37명의 나신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나신에게 꽃과 돈을 바치며 자신들의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이 중에도 인기 있는 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얀마 말로 적혀 있는데 두라따디 메로라는 게 뭐냐면은 이분의 명칭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비는데 많이 찾아오는 상이에요. 네, 이 신은 미얀마 말로는 두라따디 메로라고 하거든요. 이 여신은 한국으로 치면 삼심 할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이들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들로 비참하게 죽은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한을 가진 사람들을 다 달래고 모셔야 이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미얀마 사람들이 찾는데요. 여기서는 나시는 모시는 분들이 있어 사람들의 기도를 대신해 주는데요. 아,
그렇다며 이제 37 나신의 고향이라는 보고사는 가봐야겠죠. 그런데 신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힘듭니다. 산 정상까지는 777개의 계단이 놓여 있는데요. 한 절반쯤 올랐나 다리가 흐들거립니다. 이르려고 내가 여기 올라왔나 싶네요. 우리가 2000피트 넘게 올라왔어요. 죽음하시네요. 손짓을래 하러 왔는데 지금 느낌은 오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계단은 점령하고 있는 옥바산의 안면 높은 원숭이들입니다. 저봐요, 엄청 사납죠? 내려오라. 여기도 하세요, 진짜. 아, 무서워하림. 다음에 나. 기다린다면은 해가 넘어간다고.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사실 이들은 산에 사는 야생 원숭인데 순례가들이 먹기를 주니까 여기에 있는 거랍니다. 그렇게 777개의 계단을 오르면 뽀빠산 정상이 나오는데 그곳에 화려한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땅글라 사원입니다. 정상에 이 사원 외에도 여러 개의 사원이 있는데 37명의 나신 일부가 모셔져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바간 완조를 세운 아노레타 왕이 신앙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수많은 정령신은 37개를 정리하고 이들을 불교 사원의 부처님과 함께 모셔놓게 한 겁니다. 이쪽은 신앙, 그러니까 아까 37가지 중에 신을 모셔져 있는 건물인데 여기는 메인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황금색 불단 위에 불상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불상의 유도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기보 신앙적인 이유에서 그런 건데요. 이 부처님께 기도하며 부자가 되게 해준답니다. 이런 모습도 불교와 나신앙이 합쳐진 또 다른 모습인데요. 물질이건 건강이건 복을 구한다는 건 어쩌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교도 물론 불교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지만은 이 신에 대한 믿음은 아무래도 뿌리가 좀 꽂아 있다? 뺏어버리기가 좀 힘든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종교라는 게 뭐 불교든 신이든 뭐 무슨 종교든 간에 우리가 힘들 때 의지하는 곳이잖아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좀 찾아다니는 나그네도 아닌가. 뽀빠산은 미얀마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신들의 거처입니다.
이곳은 어쩌면 신에게 더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의 기도와 영원히 만들어낸 또 하나의 성지가 아닐까요?